야,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지? 김정은? 아, 동생이니까 정은아! 야, 이 자식아! 얘 미쳤나? 아, 뭐 이 나라에서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김위원장이라고 부를게요. 님자 안 붙이는 건 내 자존심입니다. 거세끼리 많이 컸구만. 물어보고 싶은 거다가 다 물어보려면 여기 아파트 얻어줄 판이네. 그냥 최근 일만 조사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공무원 피격 살해 후 시신 훼손 사건 아시죠? 박왕자 씨처럼 등 뒤에서 조준 사격한 것도 아니고, 야 이거 보니까 몸을 묶어서 끌고 다니다가 총 쏴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라고 나오네. 아이 뭐 이러네. 내 입장은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지. 그 서훈이가 다 브리핑을 했을 텐데. 서훈 실장이 북측 직원입니까?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. 아 진짜 사람을 그렇게 도살해놓고 통지문 하나면 땡이야? 아니 우리 상황은 군, 정보당국, 그 김어준이가 다 나불거렸을 거인데 월북으로 추정된다. 북조선이 죽인 건 코로나 때문이다. 뭐 화장해준 거다. 그러면은 이제 방화복 같은 걸 입고 방독면을 쓰고 그 배 주위를 돌면서 의사 확인을 했다. 그 자체로는 일종 방역이란 말이에요. 이제 해상에서 총사 사격을 하고 그거 화장 해버린 거 아닙니까? 그건 못 들어서. 그건 시신 훼손이 아니디. 화장이야 화장. 와... 당신 입장으로 그 사람들이 대변합니까? 당신이 대체 뭔데? 내가 누군지는 그 류시민이가 이미 말했을 텐데. 내 개몽군수라 하디 않아. 개몽군수.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. 그냥 내 느낌에는 개몽군수 같아. 세종이나 성소 같은 사람이 그 개몽군수 아니네. 아 새끼들 뭐 그렇게까지 뛰어대고. 근데 속에 잘 가고 있는데 왜 니들만 지랄이야? 야만인들이나 저지를 법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? 이게 뭐 같아요? 우리 역사적으로 전하위복의 계기랄까? 와, 사람이 죽었는데 미쳤어? 아니 왜 나한테 지랄이네? 니들 대통령이 믿는 정세현이가 한 말 아니야? 그래서 당신이 시켰어 안 시켰어? 야 박지원이가 다 말하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은 몰랐을 것이다. 지원이가 누구야? 흔히들 남측 국정원장 아니야? 그자가 아니라는데 왜 지랄이야? 근데 정황이 수사되기도 전에 왜 월북자가 됩니까? 공무원이 빚 몇천 있다고 월북을 해요? 공무원이? 뭔 내 말이 그 말이디. 나도 고거에 억울해 죽어서. 우리는 월북이란 말을 애초에 한 적이 없어.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? 아 얘 미쳤나? 고거의 김어준이 같은 남성놈들이 하는 말이디. 왜 내 말이야? 아 씨, 문재인이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? 국방장관도 환기부장도 국가안보실장도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? 그래서 국민들이 난리잖아! 아이 갓나 새끼들 그 양념 좀 적당히 치디. 뭐 이리 만내기 범벅을 만들어서 이 모자란 놈들. 뭐? 뭐라 그랬어 너? 나이 조사 못 바꿔서. 야 어디가 어디가! 아이 월북 사태가 궁금하면 김어준이한테 물어보고 내가 궁금하면 류시민이한테 물어보고 길에도 억울하면 뭐 그냥 자서 있으라. 내 엄중히 말하는데 니들 대통령도 가만히 있는데 그 지랄들 말라.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다시 부릅니다. 진상? 동무 말이디. 요독수용소라고 알고 있어. 알지. 고거의 말이디. 요독에서 청와대까지 2시간 안쪽으로 도착하는 날. 그런 날이 돼야 진실이 밝혀질 거야. 너 일단 청와대로 간다. 청와대로 왜 지금? 사진 찍으러 오라 그래서. 와 진짜. 바빠.